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면서 건강의 기본 중 가장 먼저 챙겨야 할 1순위는 바로 잘 먹기 위한 위건강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 것일까? 실내외 온도가 5도 이상 차이가 나면 입맛도 떨어지고 무엇보다 소화력이 떨어집니다. 방치하다간 위염으로, 치약의 경우 위암으로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데요. 여름 쾌식을 돕는 황제 식재료의 힌트는 코끼리입니다. 코끼리가 여름철 소화를 도울 황제 식재료와 관계가 있다? 그 정체를 소문하던 제작진에게 날아온 한 통의 제보 메일. 제보 내용을 따라 충청남도 서산으로 떠난 제작진. 각양각색의 제철 작물이 자라고 있는 이곳 어딘가에 코끼리 식재료가 있다는 건데, 하지만 보이는 건 온통 푸른 줄기뿐.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것일까? 이때 텃밭을 메고 있는 두 사람. 안녕하세요. 저희 청기누설에서 나왔는데요. 아, 예, 안녕하세요. 아이고, 먼지서 잘 찾아오셨네요. 네네네. 코끼리랑 관련된 황제 식재료를 안다고 제보 주셨는데 맞아요? 아, 예, 맞습니다. 제가 제보했습니다. 오늘의 제보자, 농사 경력 20년 차 정상기 씨와 농사 대선배인 아버지 정찬의 씨. 코끼리 황제 식재료는 어디 있는 거예요? 아, 피디님 여기 눈앞에 쫙 펼쳐져 있잖아요. 보고도 몰라요. 아, 이거 대파밭 아니었어요? 아, 이게 대파가 뭐 이게 다 코끼리구만 전부 다가. 아이, 코끼리를 아직도 모르나. 집 앞에 펼쳐진 약 3,000평의 밭이 다 코끼리다? 하지만 파릇하게 올라온 줄기만 봐선 도통 그 정체를 알 수가 없는 상황. 이게 정말 그 코끼리 맞아요? 이게 대파 같기도 하고 옥수수 같기도 한데 뽑아보면은 알아요. 그럼 제가 직접 해봐도 돼요? 아유, 피디님 직접 한번 해보셔요. 한번 뽑아보셔요. 그냥 뽑힐 것 같은데. 직접 확인하겠다며 나선 제작진. 그런데 안 가리면서도 꼼짝 않는다? 아, 당연히 안 뽑히죠, 이게. 어, 이거 안 뽑히는데. 아이고, 그게 사람이 얼치지 않으니. 그 허리 다치고서 또 병원비 달라고 하려고. 아, 죽겠네, 아주. 네가 한번 뽑아봐. 뽑아볼까요? 응. 요거 밑으로 꼬챙이 꽂아서 전문 도구로 쓰자 그제야 쑥 올라오는데, 그런데 땅을 비집고 나오는 비주얼이 범상치 않다.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. 우와, 진짜 크다. 한 뿌리를 캐자 쑥쑥 잘 독해지는데, 올해 작황이 잘 돼서 유난히 씨알이 굵다는 이거. 성인 주먹보다 월등히 큰 크기에 제작진도 압도되고 말았는데. 이게 얼굴만 하잖아요, 이게. 이게 큰 것은 하나에도 1kg 이상 나간다고. 그러니까 코끼리 소리를 듣는 거예요, 이게. 크기 때문에 코끼리라 불린다는 이것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? 일반 마늘에 비해서 한 10배가 큰, 일명 마늘의 황제 코끼리 마늘입니다. 남다른 크기의 코끼리 마늘. 실제 일반 마늘과 크기를 비교해보니 확연히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껍질 속 마늘 알 역시. 이게 마늘 한 알이에요. 성인 손바닥에 반을 채울 정도. 그 무게만 해도 52g으로 보통 5g인 일반 마늘에 비해 10배의 차이를 보였는데, 압도적인 크기와 무게로 여름철 소화 돕는 황제 식재료의 정체는 바로 코끼리 마늘.